애플페이는 한계가 있습니다. 어떤 한계가 한계입니까? 있는데, 아까 지금 우리 윤평원과 얘기하는 NFC는 단말기가 달라요. 예. 단말기가 달라서 이것을 지금 우리나라 전역에 다 깔으려고 그러면 지금 나온 거 보면은 3,750억 정도가 필요합니다. 그러니까 지금 삼성페이는 기존의 카드 포스기 결제기에다 거기다 옆에 대면 되잖아요. 되는 예. 거죠. 그런데 이제 그 MST라고 해서 사실은 애플페이가 2013년도에, 14년도에 나오거든요. 근데 그 다음에 나온 게 지금 삼성이 쓰는 이 방식입니다. 예. 2015년에서 세계 최초예요.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이 전체를 보면 이래요. NFC 단말기를 미국에서도 그럼 전체 깔았느냐? 미국 전체 5%밖에 지금 못 깔고 있는 상황입니다. 네. 그래서 저는 감히 말씀드리는데 애플페이가 오더라도 그렇게 큰 영향은 없을 것 같다.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조금씩 파들어가는 우리의 금융의 경제의 핏줄이 예. 다른 그런 외국 그런 기업에 데이터를 제공하는 부분들로 간다 그러면 그것은 뭐 정책 당국에서는 큰 고민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. 네,